북한의 김정은 한밤에 열병식을 강행했고 ICBM 미사일과 화성 미사일도 공개를 했고 아예 핵 사용하겠다라는 걸 김정은 직접 얘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, 이 핵무력을 쓰겠다, 결행하겠다라는 걸 이제 아예 공공연하게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, 네. 지금 사실은 앞서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성과가 북한과의 어떤 관계, 남북 관계, 대화의 성과. 결국 그 요체는 북한을 비핵화의 국면으로 얼마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몇 발자국 이끌었냐가 나중에 평가될 텐데 사실 지금 보면 북한을 비핵화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발짝이라도 이끌었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좀 회의적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조금 전에 김정은 말.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러 갈등 또 미중 갈등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신냉전 시대가 오고 더군다나 북의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시절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. 말하자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훨씬 굳건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아주 대결적인 양상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의미로서 좀 더 세게 그동안에 우리 민족의 자주를 방어적 입장에서 하려 했던 핵무력을 실제로 근본 이익이 침퇴된다면 즉 선제적 오히려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. 선제적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 그동안의 입장과 조금 차별되는 그런 발언을 말하자면 90주년 조선인민군 탄생 90주년에 저렇게 새로운 신형 무기들과 함께 말하자면 국민 앞에서 저렇게 선언한 것이죠. 자, 핫삼 살펴봤습니다.